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 개인 공이 팔고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주로 팔고 기관이 매수해서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동안에 뭐 금융 투자하고 투시 이제 매도랐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도가 차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네. 나쁘진 않죠.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다시 약간의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역시 강하게 돌파하기에도 60일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좋죠. 자, 이런 걸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늘은 뭐 반도체 주도주가 잠시 쉬었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나가면서 역시 예, 바이오 정도는 지금 알테오, 저리가 이제 뭐죠?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상당히 좋고요. 알테오젠은 오늘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HLB가 오래간만에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HLB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 국면으로 가서 반등을 시작한 게 아닌가. 기관의 끊임없는 매수로 인해서 역시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꾸만 그 지금 오늘 이제 제약 종목도 좀 올라갔고요. 가장 이제 오늘 핵심 종목은 역시 그 우리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 우선주가 역시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우선주가 역시 상한가를 갔지요. 네, 이렇게 저희는 뭐 다 샀는데요. 특히 이제 한진칼의 본주가 더 상당히 강해서 꾸준히 지금 수익을 내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차트 기법 여러분이 꼭 가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대세 상승장이 쌍바닥 찍을 때가 이제 뭐였었냐면 바로 이때가 금리를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제 예, 바닥을 치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2월 12일 날, 2016 2월 12일. 그래서 여기 강하게 지금 나갔다가요.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주봉상 보면요. 차트 기법에서 주봉상 2016년이니까 예. 역시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대세 상승장에 간다. 이래서 여기까지 상당히 가서 굉장히 근데 이 자리가 와서 그죠? 예.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제 20주선이 60주선을 깨는 날아가는 자리.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우리 유련들한테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자리죠. 네,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님, 그런데 역시 제 방에 있는 유료 후원 중에서 세 사람만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풀베팅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상당히 많이 가서 2600포인트까지 넘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지금 추세를 보면 다 보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 추세를 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요. 다시 이제 추세를 살리고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거래량도 돌파를 하게 되죠. 거래량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그러고요. 역시 또한 지수도 역시 개별 종목과 똑같이 여기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상당히 여기까지는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매물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매물대의 마지막, 매물대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이 자리는 뭐 내려온 거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세 번째 넘어갈까요? 네, 넘어간다면 좋은 일도 벌어지겠죠. 이걸 보면서 제가 또이 자리에서도 예측을 해줬죠. 지수가, 그죠? 피터 린치를 들먹이면서 자,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칼이 땅에 꽂은 다음에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추는 이 자리. 다시 돌파하고 200셀 상 번, 그죠? 머리를 헤딩하고 다시 내려와서 60일 지지하고 또 나가고요. 자, 240을 돌파할 때 강했다가 다시 하다가 또 나갔습니다.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예, 되도록이면 눌림목이 다시 만들고 또 나가다. 조정을 받고 나가더라. 그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 자, 그럼 이 자리가 무엇인지 또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매수하기가 잘 보시죠.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자, 강력하게 예, 주가가 돌파 나갔다가 60일선을 지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럼 이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매수할 자리라고 그랬죠? 매수할 자리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되냐 하면 매도할 자리입니다. 그죠? 너무 잘 보이죠? 아, 60일선이 꺾여 내려가면서 자, 매도할 자리.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헤딩하고 또 내려가죠. 우와, 그게 기가 막힌 자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차트 기법에서. 자, 올라갈 때는 양봉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봐야 되죠. 파란색이 딱 여기 헤딩하고 그죠? 내려오면서 다시 또 헤딩하고 또 내려오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 매도할 자리는 매수할 자리요, 매수할 자리는 매도. 아,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긴가민가 해서 도대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차트를 리버스 차트로 뒤집어 보면 이 자리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그죠? 한번 보실까요? 예. 어우, 너무 잘 보이죠? 그죠? 이 자리가. 와, 기가 막히게 역시. 그죠?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주가를 갖다가 점점 지수를 내려가게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죠. 오늘 전체적으로 카메라 종목도 떨어지고, 차트 기법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잘 판단이 안설 때는 이런 것을 예, 뒤집어 보는 전략. 다시 말해서 역발상으로 리버스 차트를 보면 의외로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면서 나가는 모습, 이 자리가 매수할 자리, 뒤집으면 매도할 자리.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뒤집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집어 보면 역시 이 자리가 기가 막힌 매도할 자리, 매수할 자리죠. 60일선을 지지하고 나가는 멋진 매수할 자리인데 뒤집어 보니까 역시 매수할 자리고 매도할 자리.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뒤집으면서 다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평선이 수렴한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따라서 이때는 자금 확보가 필요한 자리니까 자금 확보를 많이 해놓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좋은 종목은 보유해서 강력하게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수를 끌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진 칼도 역시 매수를 들어간 자체가 제가 우리 유리원들을 가서 굉장하게 나갔지요. 다시 눌렀죠. 또 다시 돌파 나가고. 아,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내가 많이 수익 난 사람 잘라 먹어도 좋지만 다시 내려와서 흔들다가 또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수하는 단계에서 계속 매수해봐라. 좋은 자리입니다. 또 매수하세요. 좋은 자리입니다. 역시 강하게 나가서 수익을 오늘 크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어떤 일을 벌릴지 한번 보시죠. 강하게 60일선을 역시 주가가 강한 돌파 이후에 되돌림줄 때 지지하고 나가죠. 깨 다시 또 돌파가 나와서 박스권에서 또 지지하고 나가면서 역시 세게 나가. 그래서 주가는 늘 이렇게 흔들면서 간다는 거죠. 그죠? 돌파 나가고 60일 지지하고 정배열 만들 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이해가겠죠. 제가 끊임없이 역배열 사지 말고 정배열을 사라. 역배열보다 더 좋은 곳은 정배열이다. 이 정배열이 참 좋은 자리죠. 다시 역배열해서 이게 벌써 추세가 이미 상승으로 가는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보면 역시 상승 추세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다 여러분이 매수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다 도망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 올라타는 걸 계속 매수 들어가면 역시 수익이 커졌다는 것이 또한번 증명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이 없어서, 그죠? 여기만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죠? 두려움에 떨어서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두려워서 또 떨어지. 내가 사면 떨어지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냐? 손실 날까봐 겁나서 요까지 거 올라간 걸 갖고 겁을 냅니다. 이미 추세설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게 바로 시세의 원리인데 그것을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사야 되느냐? 절대 안 사야 되죠. 어디까지 60일 깨고 내려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수 있다? 모른다.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해주고 누르고 돌파해주고 누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폭락이 오고 나면 그죠? 돌파 나고 다시 한번 60일 깨고 내려갔을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 나가고 61선 돌파하라고 지지하고 나갈 때는 이건 매수할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고 그 수익 받는 봐서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똑같습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여러분이 차트에 대해서 기본을 안다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뭐 신가치 투자자 뭐 121선 기법이니 뭐그 다음에 일본 주가 차트 뭐 주가 차트를 읽는 법 일본이니 누가 쓴 건가요? 아다치 다케시가 쓴 책, 25일선 기법을 활용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1선을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템플턴의 방법은 저는 60일선 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60일선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선 기법은 뭐 생명선이니까 괜찮다?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선이라는 것은 많이 깹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1선이 여기까지 먹으면 된다? 그럼 61선을 돌파한, 주가가 돌파한 이후에 여기 60일 깰때 여기까지 들고 가면 뭐 차이가 있나요? 이 위에 거요. 까치밥은 주는 겁니다. 더 확실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61선 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일단 61선이라는 게 뭐죠? 예, 실적선이죠. 추세선이죠. 그죠? 추세선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2분기 아니라 1분기니까 무슨 선이죠? 바로 실적선이 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뭘로 알수 있어요? 역시, 예, 61선으로 선행기법으로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62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추세를 살리는 선과 동시에 실적선이기 때문에 주가는 6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6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주가는 멀리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뭘 하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또는, 그죠? 예,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또 뭐가 있나요? 예. 또 뭐가 있나요? 시장이 상승해 강한 종목은 더 가는 것이 상승장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비이성적인 돈에 관련해서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더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주가가 갈 때는 더 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또는 뭐를 하죠? 예, 고소고 신고가 행진을 나갈 때는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은 추세 매매에 불과하지, 실제는 추세 없이도 갈수 있는 여러분의 처음에 매수할 때만 그걸 한번 찾아보고요. 추세 없이 강한 종목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강하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도 또 올라갔죠. 50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박스권에서 그저 주저가 눌러서 매수했지만,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예, 만약에 폭락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을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매수 시점만 보고요. 그죠? 주가는 늘 그죠? 추세 이탈하고 그럼 맨날 잘라 먹어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사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유료 회원이 아직도 두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두 명이 뭐예요? 세 명이군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그저 주봉을 그래서 볼수 있는 이유는 주봉이 보면 60주선이 어떡하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죠? 이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끊임없는, 예, 캔들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봉상 60주선이 강력하게 상승할 때는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16가지 들고 갈수 있는 우리 유료원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수익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주도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만 주도주로 하고 나머지 종목은 안 가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도주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도체 종목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 종목이 그럼 끝났을까요? MCNX가 끝났을까요? 오늘 조정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카메라 종목들이 이유는 뭘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저가폰을 일단 삼성전자가 두 가지 전략을 발표했죠. 저가폰을 갤럭시 A에 대해서 쿼드러플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그렇다면 MCNX는 당연히 내년에 수혜가 더 좋을 거고요. 또 하나 조개 모양으로 그 모토로라 모양의 그 폴더블폰 2가 이미 중국에서 그 모습을 공개해 줬는데요. 여러분이 그것도 역시 카메라가 이제는 7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것은 결국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모듈을 생산하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정을 하면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돈을 다 써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는 말에 탈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올해 말까지 60만 대, 내년에는 500만 대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 A에 대해서 40만 원짜리 저가폰을 갖다가 저가폰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쿼드러플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고요. 또 삼성전자가 D램 값이 15%에서 19.3%로 내년은 증가 예상해서 삼성전자가 44%의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투자자들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뭐죠?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한다. 그럼 7만 원이면 삼성전자가 PBR이 어느 정도 될까? 역시 삼성전자 PBR은 최소한, 그러면 7만 원 간다는 50배로 곱하면 350만 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7만 원이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삼성전자가, 예, 7만 원이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앞으로 2만 원더 가서 PBR이 지금 현재 1.4번이니까 2 정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BR을 2 정도 지난번에 갔었고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는 가야 되겠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예, 3 정도 가야 된다. 그렇다면 3이 가려고 그러면 PBR이 이 주가는 얼마나 가야 될까? 우리가 역발상으로 계산해 보면 역시 지금의 9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은 가야 되죠. 지금 PBR이 1.43이니까 만약에 이게 2, 3 정도 되려면 주가는 그럼 18만 원 정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역시 내년에 경기, 예,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자, 지수 차트에 대한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것인지, 지수 차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방법, 지금은 이미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가는 장이다. 이것을 삼성 하이닉스 역시 전고점에 지금 다와 있죠. 그러면 전고점에 여러분이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갈 때저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이 기업의 매물대가 마지막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매물대 없어 더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매수할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면서 차트에 대한 자신감, 거기다가 기업 분석을 배우고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치면 주식은 결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어떻다? 예,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면 분명히 부자 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데 참 오늘 쇼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꼭 속지 말아야 될 하나 얘기를 저는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큰 수익을 봤다고 조작방송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JTBC인가요? 예, 이래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복사를 해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수익 봤다. 증권방송 알고 보니 이게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의 행동이죠. 저도 물론 유사투자 자문업자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3년 연속 시청, 뭐, 그죠?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낼수 있다. 투자해서 집한 채를 샀다. 인터넷 증권 방송을 보면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고 수익을 부풀린 데다가 또 여러분이 손실 난 거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종목을 갖다가 매수해서 500%를 내줬다. 네,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는 저기 이 증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저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알바생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낸 것처럼 또는 수익 난 것만 플러스하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전혀 수익 난 것만 플러스해서 수천 프로를 낸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그래갖고 수익을 뭐 5천만 원을 만들었니 1억을 만들었니 전부 다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요. 예, 수두룩하게 다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로 가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절대 안 합니다. 뭐 얼마를 벌었느니 얼마를 벌어서 이것이 다 경찰 조사 결과 후기까지도 전부 거짓말, 조작한 사진, 또 그림판을 통해서 수익금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령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경찰이 지금 광역 수사에서 무려 임직원 51명을 사기 혐의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얼마 벌었다. 뭐 금감원에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선 비상이 걸렸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니까 수익률 뻥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또뭐 내일 당장 갈뭐 3000% 갈 종목,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 더전 비전을 이렇게 500% 가게 만드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 거냐고요.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이지. 아, 이게 날마다 이게 숙여서 뭐 수천 프로를 해줬다. 내일 당장 갈 이게 500%가 내일 당장 갑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년, 2년, 3년, 4년 반이 지난 거예요. 이래서 수익이 내서 그저 정부에서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지, 단타 트레이더 해가지고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템플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뻥튀기 한게 아니라 실제 계좌를 보여줘서 복사해서 보내온 것을 보여드린 것이지, 손실난 계좌도 가끔씩 보여드렸죠. 저는 그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정석으로 가는 길, 그죠? 끊임없이 뭐,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도우미를 고용했거나, 전 템플턴은 여태까지 도우미를 한 명도 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해서 뭐 얼마 수익 내니 채팅창에다 엉터리방터리를 여러분이 해서 속아 넘어가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정석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좋은 기업을, 부실 종목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언젠가 깡통나요. 그것이 왜 깡통이 나냐 하면, 단기 급등 먹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거다 몰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철두철미하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석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장기로 가면 틀림없이 돈을 번다. 그것을 설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식의 수익을 단기에 무슨 엄청난 수익을 준 거에서 뭐 얼마를 벌었느니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예,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으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여유 있게 한번더 들어주는 여유를 부리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차트 기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 둘씩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공개를 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만 되도록이면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